어제 홍익표 대표와 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우선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그래서 본 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습니다.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또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